자꾸 알파벳 네 글자가 나오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알아 알아. 내가 유치원생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머리에 팍팍 꽂아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일단 이 표를 봐. 심리검사를 통해 네 가지 항목에서 성향이 갈리는 거야. 일단 E랑 I만 알면 MBTI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E는 엑스트라 버전, 외향적. I는 인트로 버전, 내향적. E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힘이 나고 I는 혼자 있을 때 힘이 나는 스타일이지. 그래도 모르겠다고? 내가 조카로 쉽게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이야.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신나게 춤을 추잖아. 조커가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다시 이라면? 다시 아이라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다음은 T랑 F야. T는 thinking, F는 feeling. 뭔가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T랑 감정을 중시하는 F 유형이 있어. 나 요새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완전 돌아버릴 것 같아. 기분 전환하려고 사과 패드 샀어. 라고 했을 때 F는 괜찮아? 우울하겠다. 어떡해. T는 사과 패드? 프로야? 미니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도 T인지 F인지 잘 보고 고백해야 된다. F가 T에게 고백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생겨. 야, 혹시 나를 좋아하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김탄, 너 언어 영역 9등급이지. 문법이 너무 어색하잖아. 의문문이 아니라 평소문이었어야지. 이 안에 너 있다. 무슨 소리야. 난 여기 있지. 그리고 이 안엔 심장 있고 좌심실, 우심실이 위도 있다. 위에서 대장을 또로로로 내려가서 똥으로 나오는 거야. 할 수 있어. MBTI가 다르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